신대방역에서 멀지 않은 지상층이고요. 가격은 500에 35만원입니다. 요 건물의 반지하도 나왔어요. 올릴 거예요. 요 건물의 반지하는 되게 지금 5만원 더 다운해서 원래 500에 25인데 500에 20까지 가능합니다. 여기서 이렇게가 2m 80이고요. 여기서 이렇게가 2m 70이에요. 그러면 뭐 500에 35만원에 관리비가 10만원에 모든 공과금이 다 포함입니다. 그러니까 500에 45에 따로 뭐 전기세, 가스세 이런 게 나갈 게 전혀 없죠. 여기는 이제 1988하고 2019의 만남이네요. 에어컨이 구형 에어컨도 있고 그래도 최신형은 아니지만 이거에 비해서 그래도 더 최신형인 에어컨이 있네요. 그리고 화장실에 그래도 창문은 있고 여기에서 한 7분 정도 거리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. 7분 정도 거리 예상이 되고 요 가격대 500에 보통 40부터 이제 깔끔한 지상층을 살 수가 있어요. 이것보다 이거는 제 기준에서도 연식이 좀 있는 편입니다. 연식이 많이 있지 막 빨간벽돌 그런 건 아니지만 깔끔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도 가격이 싸니까 나 뭐 연식 뭐 상관없다 좀 반지하는 때려 죽여도 안 되고 지상층으로 가야 되고 월세는 최대한 좀 싸면 좋겠다 그런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500에 40이었으면 저는 안 왔을 것 같은데 500에 35에 관리비 10인데 전기, 도시가스, TV, 우산, 수도, 인터넷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. 그거를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역에서 10분 정도, 10분 더 가면 요 가격으로 요런 방이 또 있는데 몇 개 또 찾아볼 만은 해요. 요 똑같은 가격으로. 근데 여기는 역하고 가까우니까 물론 영상으로 보신 분들 아직 방을 발품을 안 팔아보시고 시세를 잘 모르시는 분들 위치 생각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메리트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역 10분 안쪽으로 지상층으로 요 가격으로 한번 찾아보신 분들은 이게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. 괜찮은 편이라는 걸 아마 아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